군사를 아야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으셨어요. 마랑님은 굳은살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안 아프세요? 네, 안 아파요. 이제 가끔 굳은살이 한번 심하게 벗겨져서 운동 못할 때도 있고, 심하면 속살이 보여요. 승원 마녀, 어머나, 굳은살이 왜 있는지, 그 피부에 부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굳은살이 이제 뜯어져 나갈 정도의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 다치시는 분이 있어요.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바벨을 드시는 운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을 잡을 때에 대부분은 무리하게 손바닥 이 위까지, 즉 이 위까지 올려놔서 잡으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의 힘으로 걸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손바닥 언저리에 두시고 손가락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때 밀려서 쓸려 밀리는 거예요. 발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무게가 많으면 쓸려서 지금처럼 찝히죠. 이 상태에서 무게가 많은 이제 데드리프트를 해보세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럼 데드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가락의 힘을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마디에 중량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잡고 그걸 캐치해버려요. 손바닥을 올려놓고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시작되는 첫 마디에 무게를 올려놓고 손가락의 힘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굳은살을 다치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풀업 종류, 이제 당기는 종류 하실 때는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셔서, 깊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자리를 잡을 때 쓸려서 찝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만,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이어지는 첫 번째 마디에서 살짝 위로 올려놓고 그대로 쥐어서 잡아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힘이 세요, 아시죠? 사과 그대로 부시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팁을 좀 드렸어요. 굳은살은 여러분 운동하실 때 필요해요. 근데 정말 싫으시다, 뭐 외관상이라든지 미용적으로 싫으신 분들은 장갑 끼셔야 돼요. 하지만 장갑 끼셔도 나중에 그 장갑의 부하를 뛰어넘는 중량을 하게 되시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기면 잘 써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자꾸 뜯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팁을 좀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잡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100kg 하셨다 그러면 80kg, 뭐 70kg 떨어지겠지만 나중에는 좀 더 효율적 있게 아프지 않게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 손가락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은살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친하게 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노 바알.